이렇게 로댕이 벨기에 머무는 동안 지독한 무명 시절이 점점 길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모은 돈, 약 4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을 결심한 겁니다. 가족들도 뭐 그렇고 본인 경제적 여유도 뭐 그렇지 않은데 그걸 또 이탈리아 여행을 간다는 거는 여행 목적이 아니겠죠. 관광을 갔겠어. 설마. 아니면 혹시 여색을 즐기러 간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로댕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미술의 길로 이끌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보는 게 로망이었겠죠. 아, 실제로 봐야죠, 미켈란젤로. 그러네.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의 경제와 예술을 부흥시켰던 메디치 가문의 묘인데요. 그 가문의 묘를 안치한 묘당의 대리석상입니다. 각각의 조각상을 보면 몸이 굉장히 뒤틀려 있는데요. 그런데 작품 전체를 보면 삼각구도로 안정적인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탈리아 학생들이 이거 공부하긴 하는데 외국에는 그렇게 유명한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그 조각 공부했을 때 그 사람 피부랑 이런 디테일에 너무 놀랐거든요. 맞아요. 근육이랑. 그렇다면 당시 로댕이 미켈란젤로에 얼마나 심취됐었는지 알 수 있는 편지가 또 있는데요. 그가 로주베르에게 보낸 편지를 규현 씨가 읽어주십니다. 야, 그래도 로주베르한테 계속 안부 연락을 하네요. 편지는 계속 붙이는데 돈은 안 붙여요. 네, 보고는 잘하네. 피렌체에 도착한 이래 내가 미켈란젤로를 연구하고 있다 해도 놀라진 않겠지. 이 위대한 마술사가 자신의 비밀을 내게 아주 조금이라도 알려줄 거라 믿소. 그리고 이때 로댕은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을 보고 또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품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건 젊은 노예라는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미완성 작품. 로댕은 근데 이 작품에 어떤 면에 반했던 걸까요? 미완성된 건가요? 자기도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본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굉장히 잘 보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엄청난 영감을 받은 로댕은 노예라는 말 그대로 돌덩어리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조각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아리 씨, 또 다르게 영향, 미켈란젤로한테 영향 받아서 한 작품들 또 있어요? 그렇죠, 많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제후의 심판이나 아니면 나비드상 보고 그래.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네. 이건 대박이지. 그래서 그 두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건 대박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태리로 가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직접 보고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작업 시작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댕이 벨기에로 돌아가서 약 8개월 동안 조각 작업에 몰두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37살의 무명 조각가에서 일약 대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청동시대. 약간 나비드 같은 느낌이.
그래서 벨기에 군인을 모델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청동시대 보시다시피 근육과 관절을 표현해서 생동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완전 사실적이에요. 근육과, 진짜 근육이 진짜 저 승모근까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이거 청동시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거 되게 미켈란젤로 느낌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진짜 저 근육 디테일 있게 다 쉐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색깔만 다르고 갈비뼈 하나하나도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당시의 조각 예술은 완벽한 인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신체 비율을 미화하고 이상화시킨 그리스식 조각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로댕은 그동안 조각에서 선보였던 이런 틀을 깨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에 녹여냈습니다. 그는 이 청동상을 완성한 다음 역시 당대 최고의 등용문인 파리 살롱에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1877년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뭐 하고 오면은 드디어. 역시.